중학교와 아현중학교 8강 정규 시간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진입한 오늘 경기 첫 번째 키커는 금포중학교의 주장 이승민. 이승민과 이한빈의 승부. 이승민, 이한빈과의 승부 갑니다. 이승민, 이승민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킥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있는 군포중학교의 주장 이승민. 어깨가 무거웠을 텐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득점 성공시키면서 이제 아현중학교의 첫 번째 키커 김단우입니다. 양 팀 모두 주장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포중학교의 주장 이승민은 성공을 시켰고 아현중학교의 주장 김단우의 차례. 김단우와 남정호의 승부. 김단우, 김단우 들어갔어요. 방향을 맞췄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향했던 공이었기 때문에 이제 1대1 동점으로 2번 키커에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김단우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구석을 노렸기 때문에 골망을 가를 수가 있었습니다. 남정우 골키퍼가 정성껏 2번 키커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군포중학교의 2번 키커 박진 선수로 보입니다. 박진우, 박진우 강력하게 꽂아넣습니다. 두 번째까지 성공시키고 있는 군포중학교 한 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자신감 넘치는 슈팅 강력하게 꽂아넣었던 박진우. 이제 남정우, 이한빈 골키퍼가 김태훈 선수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아현중학교의 2번 키커 김태훈. 김태훈과 남정호의 승부.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두 번째까지 성공시키면서 2대2로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아현중학교. 완벽하게 남정우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구석으로 꽂아넣었습니다. 김포중학교의 3번 키퍼는 정우찬 선수. 정우찬 그리고 이현빈. 정우찬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정우찬, 정우찬 들어갔어요. 군포중학교가 세 번 모두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 발자국 앞서갑니다. 확실하게 왼쪽 구석을 노렸던 정우찬. 이제 다시 서울 아현중학교의 3번 키커. 고스란히 부담이 전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이한빈 골키퍼가 직접 공을 전달하는 모습. 아현중학교의 3번 키퍼 김대성. 김태성과 남정우의 승부. 김태성 신중하게 머리를 재고 있는 김태성. 김태성이 출발합니다. 김태성, 김태성, 김태성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남정우 골키퍼 김태성이 완벽하게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다시 3대3. 이제 군포중학교의 네 번째 키커 이번에도 남정우 선수가 직접 김지섭 선수에게 공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 4번 키커 김지섭.
김지섭이 갑니다. 김지섭, 김지섭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한민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갔어요. 아찔했던 순간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김지섭 선수. 하지만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군포중학교가 다시 한 발자국 앞서갑니다. 이한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겠는데요. 안양중학교의 네 번째 키퍼 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안양중학교의 네 번째 키퍼 정복규. 정복규와 남정호의 승부. 정복규, 정복규! 강력하게 꽂아넣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아현중학교. 양팀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부담이 될 법 또한 승부차기인데 8명의 선수가 모두 긴장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남정호 선수가 관중들의 호응을 지금 유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명의 다섯 번째 키퍼 유창민. 군포중학교의 다섯 번째 키퍼는 유창민입니다. 유창민 들어갔어요. 오, 이번에도 방향을 맞췄던 이한민 골키퍼. 강하게 꽂아넣었던 유창민. 군포중학교가 다섯 명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5-4로 우선은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현중학교 5번 키커의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현중학교의 5번 키커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하, 이것마저 첫 번째 승부차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골키퍼가 실축을 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었는데 이한빈 골키퍼와 남정우 골키퍼의 승부. 이한빈을 성공시켰습니다. 강력하게 꽂아넣으면서 다시 5-5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서든데스로 접어듭니다. 5명의 선수가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5-5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포중학교의 여섯 번째 키커 김민 선수가 신중하게 공을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페널티 킥을 성공시켰던 이한빈. 여섯 번째 키커 김민의 킥을 막아낼 수 있을지. 김민이 갑니다. 김민이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여섯 번째 선수까지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는 군포중학교. 이래서 승부차기는 선축을 하는 팀이 유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선축골의 주인공 홍윤기가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엄청난 왼발 슈팅으로 팀에게 선취골을 안겼던 홍윤기. 홍윤기가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홍윤기와 남정우의 승부. 홍윤기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홍윤기가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서서 성공시키면서 6-6 일곱 번째 키커까지 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성인 축구에서도 흔치가 않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가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일곱 번째 키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게 보기가 힘든데요. 군포중학교 일곱 번째 키커 최창엽 선수입니다. 최창엽이 준비합니다. 최창엽 갑니다. 최창엽 중앙으로 강하게 꽂아넣습니다. 이한빈 선수의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일곱 번째까지 성공시키고 있는 군포중학교. 다시 한번 아현중학교 일곱 번째 키커 구윤환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문포중학교가 성공시키게 되면 아현중학교 키커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서든데스의 무게감. 아현중학교의 7번째 키커는 구윤환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구윤환. 구윤환이 갑니다. 구윤환! 구윤환까지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7대7 다시 동점! 양팀 선수들 엄청납니다. 14명의 선수가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승부차기가 7대7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키커 조성훈. 조성훈이 준비합니다. 조성훈 막아냈어요. 이한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한비 골키퍼가 오늘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는 모습, 결국에는 하나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현중학교 이번 키커가 성공을 시키게 되면 4강 진출.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조성훈의 미스. 운명의 8번째 키커 성공시키게 되면 오늘 경기 끝입니다. 온수. 아현중학교 온수가 갑니다. 온수 들어갔어요. 4강 진출 확정 짓고 있는 아현중학교, 오늘 경기의 히어로는 단연 이한빈 선수입니다.